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정구 대회인 2018 NH 농협은행 코리안컵 국제 정구 대회가 지난 12일 막을 올렸습니다. 이 대회는 오는 16일까지 경기도 안성국제 정구장에서 진행됩니다. 이번 대회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, 중국, 대만 등 총 17개국 2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했습니다. 정구는 그동안 숨은 효자, 효녀 종목 노릇을 톡톡히 해왔는데요. 지난해 이 대회에서 한국은 남자 단체전과 남자 복식 그리고 여자 단식에서 우승했습니다.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2관왕인 김지웅과 올해 동아일보기대회 우승자인 이민선 등이 우승후보로 꼽히는데요. 주요 종목 결승전은 오는 16일 낮 12시 50분부터 스포티비 플러스가 생중계할 예정입니다.